네, 5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백호기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참 이게 화제가 됐던 게 학생들의 그 일사불란한 응원전, 대회 못지않게 정말 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학생들의 고된 연습도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백호기는 그냥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일종의 축제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응원 논란과 관련된 뭐 이런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과 학교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우리들의 도민 리포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네. 도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문화가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참 찾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지금 요가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확 먹으러 가재. 대박. 잘하지? 아, 이분이시군요. 용신난 삼촌들에 나오신 그분이잖아요. 아, 배우.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가 강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로그인 제주에서 1일 리포터로 활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사 미술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따라오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유감, 어떤 뜻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 그대로 시대 유감, 뭐, 시대에는 감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건희 컬렉션을 대표하는 주제입니다. 이경성 선생이라고 원로 미술 평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술이라는 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시대의 정신을 담아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시대 유감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소주제들이 좀 나눠져 있군요. 이건희 컬렉션이 근현대 미술의 대표작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몇면 안에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대 유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대 상들을 작품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직접 보시면 훨씬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직접 작품을 네, 보겠습니다. 전시관으로 네. 가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제주에서 우리가 접하기 힘든 전시라서 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 유명한 작품들이 많네요. 박수근 작가의 그림.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시회에서 이 시대의 풍경에서는 이 작품은 꼭 봐야 한다 하는 관장님만의 원픽이 있을까요? 이건희 컬렉션 중에 제주 작가가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강요배 작가, 그리고 고영훈 작가, 그리고 김만수 작가가 있는데, 그중 강요배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두 점이 아주 좋은 작품이 두 점이 와 있습니다. 제주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이라면 이런 제주 작가의 작품들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강요배 작가의 억새꽃이라는 작품을 제가 이건희 컬렉션의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제주 작가들이 함께 하는 거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보니까 정말 예스러운 그림도 보이고, 이건 어떤 느낌일까? 이건 무슨 그림일까? 하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림도 있거든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공간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한국화, 동양화들이 어떻게 서양 미술의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변모를 해서 동양화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통 동양화부터 시작해서
동양화의 어떤 외연을 확장한 모더니즘의 미술까지 한꺼번에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이 굉장히 입구부터 화려해요. 네. 여기는 어떤 주제인가요? 본격적인 현대미술로 들어가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상회화에서 추상회화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의 어떤 그 시작과 그리고 그 현대미술이 이렇게 발화된 그 지점을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유영국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은 한국의 자연을 아주 단순한 도형으로 생면 추상으로 작업을 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생면 추상의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산, 하늘, 네. 강 이런 느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장님,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네. 너무 아쉬워요. 이 공간은 이건희 컬렉션에 없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해당되는 대표 작가의 작품들을 저희가 임대해서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가 잡히지 않은 그림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좀 제주에 관련된 작품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하신 분들 그림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술관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걸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과 그리고 그 시대와의 어떤 그 풍경들을 직접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